안녕하세요. 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의 답변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백범이라는 거대 신화, 그 신화의 탈신화에 도전하는 논쟁적인 책이 나왔습니다. 테러리스트 김구, 김구를 테러리스트 본그 책의 저자 정한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토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논문 주제가 뭐죠? 카네보라고 하는 일본 최대 방격의 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그 회사가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모양이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초기 뭐 산업화는 뭐 후발국공업 일반은 전부 다이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방격업이 바로 이 경공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그렇게 볼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 사실 그 영향으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섬유산업이 중심이 됐던 거는 그 영향이었지 않나 또 하는 뭐, 생각이 물론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기업을 연구해서 박사를 받는다는 게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 같은데요. 유학 기간이 전부 얼마나 되셨죠? 유학하는 기간은 석박사 과정 해가지고 한 8년 8년 정도 정도? 소요되고, 예. 연구생 하게 되면 한 9년? 9년, 거의 10년? 10년 정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셨고요. 충성과 반역은 예, 지원병, 학도병, 징병에 대해서 거의 뭐 총체적인 데이터베이스였고, 실제로 우리가 사실 가리고 있는 역사를 정면으로 부각을 시켜줬어요. 지필 의도, 무엇을,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야, 당초부터 어떤 뭐 거대한 구상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 육군 특별지원병 지원율에 관한 표를 하나 보게 됐는데, 예. 그 표에서 나오는 그 지원율이 한 48대 1, 그렇죠. 50대 1에 육박하는, 야, 이게 정말인가? 그 처음에는 충격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진짜 1차 데이터들을 검토해 보니까, 아, 사실인 거예요. 야, 그래서 엄청난 쇼크를 받게 됐고, 야,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중요한 논점이 있지 않겠냐. 이그 특별지원병에 관련되는 자료들은 뭐야, 뭐, 싸그리 전부 다 뭐,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책은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면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가 역사를 좀 들춰봐야 되는데, 들춰보지 않으면서 자꾸 강제만 얘기하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좀 많이 읽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일종족주의, 한때 또 선풍을 일으켰던 반일종족주의에도 필진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거기서도 육군 특별지원병 그 이어서 문제하고 얘기를 하셨죠. 학도지원병 문제를 다루었죠. 반일종족주의도 사실은 그 책이 나왔을 때도 숨어서 있다시피 했던, 숨어서 낄낄거리고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돌려보던 책이었습니다. 이게 한 12만 부 팔렸던가요? 그 정도 되죠. 그래도 속편도 나왔잖아요. 이건도 나왔잖아요. 이거는 한 3만 부 나갔나? 글쎄,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왔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나온 책이고, 당시로서는 아마 그 해에는 압도적으로 2위를 따돌린 베스트셀러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막 예.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양반들은 일본에서 그 책이 한 40부, 40만 부 정도 아, 나왔죠. 맞습니다. 예. 40만 부가 나왔던 게 어떤 양반들도 그걸 10위 걸어요. 친일책이니까 일본에서 많이 나왔다는데 사실은 그렇게 볼 문제 전혀 아니죠. 그렇지. 일본의 왕성한 독서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회의 독서력이 떨어진 걸좀 부끄러워할 일이지. 일본에서 많이 책 팔렸으니까 이 책은 나쁜 책이다. 이런 식의 편향된 시각은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한 집단의 한계를 드러내는 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고요. 반인종족주의 처음 내실 때 이게 성공하리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뭐, 거기 있는 필진들 다 그랬을걸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런 책들이, 야, 물론 뭐, 초기에, 야, 뭐, 우리가 갖게 된 뭐, 한국사 관련, 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대중서를 써보자라고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크게 주목을 받거나 뭐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예. 그 어이가 없어서 우리도 많이 웃고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반일종족주의 역할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을 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도 반일종족주의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또 그 책을 출간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이 댓글이 달리는 수준을 보면은 반일종족주의를 전후해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낀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이제 파지로를 기해서 테러리스트 김구가 출판이 됐습니다. 야, 참 얄밉게도 파리로를 기해서 출판이 됐어요. 파리로를 찍었던 건 누구? 출판사 여기던가요? 우리 박세정 박사님 여기던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뭐 2000년 한 9월경부터 정기저주필하고 펜앤마이크에서 2021년 말씀이시죠? 예, 2020년에 예. 방송을 시작을 예. 해가지고 21년에 들어와서 아 이걸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한 7월경에 이 책이 이 초고가 완성이 됐었죠. 예. 그런데 이제 8.15를 타켓으로 잡는 것은 역시 김구하게 되면은 광복의 화신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인물이고. 예. 그런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 우리 사회가 아는 기존에 내가 알았던 김구와 달리 이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논쟁적이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얼굴이 있더라. 네. 야 그래서 야 이렇다고 한다면 광복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되지 않겠는가. 광복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사, 근현대사, 독립운동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데 야 그럼 나의 문제 제기를 출간일과 맞춘 거죠. 여기서 지금 일단은 이 책에서는 아홉 명 인물 선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항일 테러,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항일 테러로 피해자 스치다라는 김구가 주장했던 육군 중인가요? 김구가 주장했던 그렇죠. 육군 중인데 사실은 아니었던 사실 약장수에 불과했던 그런 인물 이봉창, 윤봉길 그리고 밀정 테러로 사회주의 엘리트 김립, 옥관빈, 안공근 정적 테러로 참 가슴 아픈 송진우, 여운영, 장덕수 아홉 사람 이 피해자 아홉 사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뭐 처음부터 어떤 선정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기존의 어떤 그런 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의 연구 상황을 이제 검토를 하고 또 데이터를 조사해 봤을 때 충분히 하나의 절로 저기 장으로서 예. 입체적으로 이 사람의 그 암살 과정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 같은 테마를 골랐어요. 예. 근데 참 우연하게도 나중에 다 해놓고 보니까 야 이렇게 항일 테러, 밀정 테러, 정치 테러로 정적 테러로 구분하게 수 있더라고요. 아, 신기하게도. 예. 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 예. 이른바 치아프 사건은 참 재밌는 좀 웃긴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이 김구는 뭐 민비 원수를 갚는다고 주장하면서 국모보수란 주장하면서 그리고 육군 중위를 일본 육군 중위를 죽였다고 큰 소리를 쳤고. 심지어 뭐 피를 마시고 뭘 점점이 살을 돈 낫노지를 하고 뭐 그런 얘기 다 썼어요. 그런 얘기를 백범일지 다 썼고 더구나 자기 아들 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고 그걸로 형사처벌을 또 받았고 그때 그 백범일지가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만은 도진순 주해본에서는 주해를 한 양반도 한 분도 이거 이 치아프 사건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각주해서 일본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이 그렇지 않다라는 각주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드러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치아프 사건을 가지고 김구의 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야 사실 뭐
그 치아포 사건을 제가 방송, 뭐 유튜브 방송, 대담 영상으로 할 때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영상이었는데, 첫 번째가 백범일지의 진실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치아포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이제 검토해서 이 백범 김구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그런 살인 본색, 그리고 어떤 그런 백범일지가 가지고 있는 유선, 거짓. 야, 그게 깜짝 놀라게 됐고, 야, 그때부터 이제 포커스가 다른 문제가 아닌 여러 많은 암살 사건에 이제 이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치아포 사건으로 저 치아포 사건 탐색한 건쭉 들어가신 건 일본 쪽 무슨 재판 자료를 보셨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셨습니까? 일본 자료도 있고, 또, 저기, 서울대학 귀장가게에 그런 자료가 있고, 거기 구한말 자료, 그런 자료가 있고, 또 그, 백범 기념사업회에서 그런 자료들을 전부 자료 다 많이 잘 정리해 놨어요. 한글로 번역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보고자 한다면, 그 1차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실제로 그 1945년 일본 패전 이후에 이광수는 일반 내선 일치에 대한 깃발을 마지막에 들었던 데 대해서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끊임없이 백범 경기여장을 드나들면서 백범 일지의 사실 윤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뭐 창작 수준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맞습니다. 원본을 한글화 한 작업을 했을 것이고, 더구나 그 뒤에 이제 나오에서 오는 완전한 이광수의 창작이다. 그렇죠. 그게 거의 이제 정설화 돼 있죠. 정설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설화가 돼 가고 아, 있죠. 그래요? 저는 정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은 생각해서. 사람이 많죠. 윤봉길 테러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나쁜 사람, 뭐,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테러리즘,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테러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오해이고, 테러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일단 테러 뉴트럴한 그 자체는 개념이죠. 그렇죠. 테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범 김구라든가 윤봉길이라든가 그 당시 뭐 상해에서 활동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자기 자신을 테러리스트라고 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식으로 가치 중립성이 훼손돼 버리고, 뭔가 이게 테러는 나쁜 것, 의열은 좋은 것, 이런 그렇게 식의 됐죠. 터무니없는 그 인식을 갖게 되는데, 전 그게 큰 문제라고 봐봐요. 어느 나라나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어떤 폭력적인 수단이 당연히 동원되기 마련이고, 그 폭력적인 수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그러니까 폭력이 것이고. 어떤 폭력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라고 하는 것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정당한 폭력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 세계 학회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 잘못됐다? 야,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구를 테러리스트 한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고 고함 지르는 거. 그건 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구 자신도 백범 일지에서 혹은 다른 여러 많은 뭐 저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임정의 어떤 공식적인 내용에서 저기 이 내용에서도 전부 다 테러리스트 테러를 되게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그런 키워드를 썼다고 그래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그건 무식한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말이 모르는 안 거죠. 되죠. 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테러리스트의 저항을 평가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어떤 실력 양성론자들, 그들의 활동도 동시에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너무 역전돼 있다. 테러리스트의 저항사를 마치 막 그것이 무장항쟁사만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냐 포장을 하고, 반면에 그냥 도도될 국내 활동가들, 국내 활동가들 다 반민족 행위자로만 들고 친일파로 만들어 버리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테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리즘의 이론에 제대로 정확한 맞는 그런 테러라고 한다면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 부분이 지금 윤봉길 테러는 맞아 들어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나머지는 뭐
테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윤봉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야, 윤봉길은 그 예산 출신으로 되게 한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글쎄, 나이가 많지가 않았죠. 오랫동안 그 저기 한학을 수학을 했고 되게 좋은 그런 저기 뛰어난 어떤 그런 선생을 밑에서 모시고 그런 인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 전형적인 어떤 그런 한학자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사고 멘탈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의 폭탄을 안고 그 피안의 압록강을 건너는 그 윤봉길의 그 심정. 예. 혹은 상해에서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를 많이 써요. 친구한테도 형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예. 예. 근데 어머니한테 편지를 많이 쓰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 뭐 처자에 대한 사랑, 뭐. 형제들에 대한 사랑, 뭐 여러 많은 사랑이 있지만 지금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사랑은 강의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죠. 야, 정말 나 그 편지 그 구조를 보고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윤봉길에 대한 타이틀이 바로 강의한 사랑의 독립전사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쓰게 됐는데 예. 나는 윤봉길을 존경합니다. 근데 윤봉길도 전 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 전머리를 놓고 전머리고 나라를 살리게 또 갔는데 가정을 팽개치고 또 뱃속에 애가 하나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부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또 그런 야, 엉뚱한 생각도 그, 해봤습니다. 야, 바로 그런 이제 아픔을 예. 저기 감수하면서도 예. 자기의 그런 신념을 예.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윤봉길의 네, 그 강한 어떤 그런 사랑, 신념? 야, 정말 저는 감동을 했어요. 야, 저는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백범이 윤봉길에게 폭탄 두 개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일본 고관들 죽이고 하나는 자폭을 하라 그런 의미였다고 쓰셨는데 두 번째는 불발탄이 됐나요? 불발한 게 아니라 됐나요? 여기 바로 잡혀버렸죠. 아, 예. 두 번째 폭탄을 그러니까 첫 번째 폭탄은 물통 폭탄을 던졌어요. 예.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일단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을 예. 했는데 2차로 이제 도시락 폭탄을 터트려서 자폭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바로 잡혀버린 거죠. 그 윤봉길 폭탄 첫 번째 폭탄은 실제로 일본 정부에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그렇죠. 거기 일본 고관 대작들을 뭐 두 명을 저기 죽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막 팔다리가 날아가는 예. 그런 예. 엄청난 어떤 그런 저기 예. 피해를 주었죠. 예예. 예. 결국 그럼 김구는 윤봉길이 자폭 자살을 유도를 했었는데 의도가 있죠. 뭐였죠? 그러니까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성을 갖는 하나의 특수한 폭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이 테러리즘이 있는 테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인 목적성, 그러니까 민족이라든가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윤봉길 폭살 테러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테러라고 하는 개념은 목적이 수단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 예.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우리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거기 윤봉길이가 폭탄을 던져서 일본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그게 아니죠. 그 일본인을 폭살시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예. 불과하고 진짜 목적은 그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죠. 예, 그때 김구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예, 그 이제 목적성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32년 2월에 상해 사변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걸 1차 상해 사변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본과 중국이 치열하게 상해에서 싸웠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국제연맹이라든가 영국 등 여러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정전협정을 이제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맺는 날이 바로 이제 4월 30일인데 29일에 지금 윤봉길이 그런 저기 천장절에서 폭살 테러를 자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행의 그 의도는 뭐냐면은 정전협정을 파기시키고 다시 일본과 중국이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윤봉길이 자폭을 해서
그 폭탄 투척자를 저기 중국인으로 예, 조선인으로 나오면 조선이 밝혀지면 좀 곤란하다는 안 되고 거기 중국인으로 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자폭 테러를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잡히게 되니까 이제 한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초의 정치적인 목적성 달성에 실패하게 되죠. 실패한다는 것은 아, 정전협정을 계속 맺게 돼요. 체결해요. 이게 물론 뭐 4월 30일 맺는 것은 저기 이제 안 됐고 한 3, 4일 후에 바로 체결을 하게 되죠. 야, 그렇기 때문에 뭐이 윤봉길 테러는 정치적인 목적성 달성에는 분명히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봉길 테러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하면서 임정의 지위가 상당히 공고화되고 그로부터 김구는 장개석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계속 받게 되는 또 그런 계기는 됐겠죠. 야, 그렇지.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윤봉길 테러가 발생했을 때 세계 선진제국, 서구제국들은 그야말로 뭐 일면 톱기사로 그야말로 다루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정전협정, 상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 당시에는 중요한 그 그렇죠. 전 세계가 이벤트였고, 보고 있는 예, 협의 세계가 다 보고 관심이었는데. 있죠. 왜냐하면은 이 상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많은 그 국가들의 어떤 이해가 얽혀 있는 조계지다 보니까 거기 당연히 이제 그런 일면 톱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 그 윤봉길 테러 때문에 테러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임정응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첫 번째 마이너스는 임정이 그 테러 집단이 되는 국제적으로 테러 집단은 공인이 거예요. 돼버리겠죠. 공인이 돼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45년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가 없던 임정이 알려지는 계기는 됐겠죠. 어쨌든 간에. 알려진데 뭐 좋게 알려줘야지. 이렇게 거기 저기 선진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 좋은 저기 이미지로 뭐 각인이 되고 또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그 장개석의 지원을 받아서 뭐 임정이 이제 본격적인 자기들은 항일운동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야 실제로 윤봉길 테러 이후에는 일본인에 대해 테러하는 경우가 없어요. 한 건도 그다음엔 거의 사라져버렸죠. 없어지게 되죠. 근데 그것이 무슨 뭐 저기 독립운동 저기 항일운동이 더 활성화됐다는 거냐? 항일운동의 활성화는 저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임정이 이제 어쨌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봉길 테러가 생계형적인 의미가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고 혹은 독립운동 사회에서 과연 그렇게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 쪽에서 나오는 자료에 그래요. 어? 임정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윤봉길을 팔아서 백골을 팔아서 그야말로 자기들의 사복을 채우고 있다. 아주 비판적으로 봅니다. 북한에서 자료가 전혀 새로운 각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군데군데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 요새 북한 자료 많이 보시는 모양이죠? 야, 아무래도 그 남북협상을 하게 되니까 또 그렇고 또이 46년 3월에 김구 한독당이 저기 이 암살단을 평양에 그 얘기 재밌습니다. 부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일성과 뭐 북한 지도부를 암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실제로 평양역에서 폭탄을 던져요. 평양에까지 갔구만요. 아니 갔죠. 그랬는데 그 폭탄이 잘못 던져져 가지고 저기 이제 테러 저기 김일성을 북살 테러 하는 데는 실패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김구가 소위 북한에서 아주 나쁜 이미지로 테러의 수괴, 뭐 개구자, 뭐 아주 뭐 극단적인 용어로 김구를 이제 폄하하고 비하하고 비방하는 그런 게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조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